CJENM 오펜뮤직 일기 발족 작곡가 22명 선발 최백호 CJENM 남궁종 공모전당 선자 양영우 홍단비 RBW 서용배 김도훈 왼쪽부터 CJENM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가수 최백호 68 가 젊은 음악인들이 생계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원을 촉구했다. 최백호는 17일 서울 마포구 뮤지스당스에서 열린 오펜뮤직 일기 발족기 자간담회에 참석해 요즘 음악하는 친구들이 너무 어렵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CJENM 위 음악인 지원 프로그램 오펜뮤직의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돈을 안 받고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다. 클럽 임대료가 비싸 밴드의 출연료를 못 주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자칫 음악인들이 음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자극이 되는 역할을 CJENM이 하고 있다. 뮤지스당스 후원을 받을 때도 진정성을 느꼈다. 젊은 음악인들에게 활력이 되고 있다 고 감사를 전했다. 이날 첫발을 뗀 오펜뮤직은 CJENM의 작곡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CJENM은 오펜이라는 이름 아래 작년부터 4년간 총 200억 원 규모로 신인 영화, 드라마 작가의 데뷔를 지원했으며 올해 8월부터 대중음악 분야에서도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전에는 432팀이 총 1,296곡을 제출했으며 24대 1 경쟁률을 뚫고 18팀, 총 22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창작자들은 이달부터 10개월간 뮤지스당스에서 작곡 믹싱, 제작 등 음악산업 특강, 송캠프,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 CJENM 산하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에서 음원으로 제작된 창작곡은 CJENM 음악 레이블과 드라마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출품된다. 모든 창작물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는다. 이들이 머물 뮤지스당스에는 녹음실, 소규모 공연장, 휴게 공간이 마련됐다. 2014년 12월 개관한 뮤지스당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한국음악발전소 소장 최백호가 운영하는 창작 공간이다. 아울러 창작자들은 작곡가 이상호, 서용배, 박우상, 전다운, 최용찬의 멘토링을 받는다. 노영심, RBW 김도훈 대표, 하림 등 뮤지션과 변호사 최승수의 음악산업 특강도 마련한다. 남궁종 CJENM CSV 경영팀장은 드라마, 영화에 이어 음악에서도 잠재력 있는 신인 창작자들의 가능성을 봤다며 내년까지 최소 5작품 이상의 CJENM 콘텐츠를 통해 오펜뮤직 작곡가들이 이름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펜뮤직 일기 작곡가들 CJENM 제공 오펜뮤직 로고 CJENM 제공 CLAP@YNA.CO.KR 2018년 10월 17일 14시 48분 송보